심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단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 처음부터 저희가 그첫 단계 저희가 공부할 때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막 남을 위해서 저도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그렇게 땄을 때는, 그 단계에서는 니부터 갖춰라. 저는 이렇게 그때 이제 공부를 했고, 그게 나부터 내 진량을 먼저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갖춤을 갖고 또 남들과 진량을 또 같이 대할 때 그걸 또 같이 내 인성 교육을 받는 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뭐 자영업자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지금 만날 때,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그 하나의 마인드, 깨끗한 마인드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지금 내 주변이 나이가 많든 안 많든, 그 마음 하나면 제가 깨끗하게 그 상대방을 제가 지혜롭게 대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 어떤 원리냐면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면서 내 모자란 실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멘토의 법문을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 욕심으로 듣는 거야. 이게 바로 1단계거든. 이게 성장하는 단계. 옛날에 과거 시대처럼 내가 일단 일반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멘토의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막 깨우치기 너무 많고 내 영혼이 막 살이 막 찌는 것 같아.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단계에서 내가 법문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남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죠. 내 자신에서 내 영혼의 성장 발전해서 듣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막 빨아들여가지고 내 갈증이 막 해소가 돼. 그래서 한 1년 동안 딱 듣고 나면 내 영혼의 질량이 딱 차거든요. 그러면 갈증 해소가 정확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 갈증이 해소가 됐으면 내 질량이 좋아졌으면 2차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이 법문을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복보시를 좀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할수 있는 어떤 홍인과 지도자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 직장에 가든 어떤 사회 활동을 하든 간에 내 앞에 후배든 누구든 간에 어떻게 한마디로서 내가 바르게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마인드 들어간 거예요? 2차적으로 들어간 거야. 내 욕심으로 지금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하게 이때 깨끗해지는 거죠. 내가 신량을 갖춰가지고 내 후배든 내 사회 활동하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2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 욕심으로 법문 듣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지금 법을 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신량이 막 차이금 돼 있어요. 그런데 1년은 들었네. 내 욕심은 들었어요. 2년째 들어갔어. 2년째도 어떻게 되냐면 내 욕심은 들었어. 3년째 내 욕심은 들었는데 내 욕심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딱 과부하가 딱 걸려보거든. 오, 내 욕심으로 지금 꽉 차는 거라.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성장할 때가 있고 깨끗하게 남을 위해서 살 때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근데 2년차, 3년차, 4년차, 7년차가 되더라도 내 욕심으로 계속 범해두고 있으면 네 지식의 질량은 거기 한계점에 머물러가지고 절대 어떻게 물리가 안 터지는 거죠. 물리가 안 터진다는 것은 지혜를 열 수가 없고, 내가 내 욕심을 산다는 것도 지혜를 열 수가 없고, 내 욕심으로 법문 듣는 것도 내가 진량이 찰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법문을 듣더라도 내가 상대를 위해서 말 한마디 멋지게 해서 지혜를 틀고 싶은데 안 나오는 이유가 내 욕심으로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상대한테 어떻게 부딪히는 부딪혀도 내 지혜가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 그래서 상대를 대할 때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법문을 들을 때도 내 욕심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깨끗한 마음을 내가 법문 듣고 있으면요, 이때부터 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못남을 먼저 깨치고 2차적으로 깨끗하게 법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1차적으로 성장할 때는 내가 못남을 알으려고 하면 일단 법문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을 분명히 내가 법문을 장착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법문 듣는 게좀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이걸 갖춰서 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크게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법문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내가 상대한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욕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상대를 대할 때 상대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하게 대하고 상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걸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욕심을 내려놨을 때. 내 욕심을 내려놨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내 욕심을 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한테 자퇴되고 높이 재고 상대의 내상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면요, 법문도 안 들어오고 상대도 꼬라지게 정확하게 보이고 상대가 진상을 지키면 진상도 정확하게 보이는데, 내가 저걸 깨끗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쓸 거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아무리 꼬라지를 보이더라도 그 에너지도 전부 다내 영혼에 다 스며들고 장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탁한 바퀴 어떻게? 질량이 전부 다내 영혼에 스며들게 돼가지고 나는 물리가 터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내 욕심을 떨군 사람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버물다하고 내 앞에 사람을 대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인 거야. 내 욕심을 내려놨다는 것은 내 못남을 내가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그냥 거침없이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상을 부리든 내 속을 긁어대든 나한테 잔소리를 하든 짜증을 내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어째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욕심으로 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죠? 맞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이 사람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물리가 터져야지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어떻게 내가 소화 처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라고 지금 밖에 있는 사회 환경 탁한 질량을 전부 다 나한테 보고 들리게 만들어주는데 내 잣대로 내 상식으로 저건 꼬라지 부린다고 딱 쳐내버리면요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라. 그죠? 내가 미용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당국 손님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정가로 줬어요. 20만, 머리 하는데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비싼 돈이죠. 그죠? 그리고 비싼 돈을 내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다 잘 돼 있잖아요. 친절하게 돼 있거든. 근데 친절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존중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기술을 잘 발휘해가면서 친절하게 다 하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뭐 올라가요? 내 인기가 상승하는 거야. 그럼 내 인기가 상승할 때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인기에서 뛰어넘어가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의 에너지로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인기는 계속 누리고 있다가 존중으로 못 넘어가면 자연히 나한테 정확하게 미션을 될 때가 있거든. 미션을 될 때 누구를 보내냐면 진상 손님을 정확하게 보내요. 그 진상손을 딱 보내가지고 아, 이 집에 미용실에 그 머리 하는데 20만이라면서 예뻐만 하는데 그 20만이 너무 비싸니까 나한테는 한 15만 해주세요. 딱 이랬을 때 자연히 사람을 딱 보내본 거야. 네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 근데 내 욕심을 가져가지고 내가 먹고 살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인기는 얻을지 몰라도 내가 먹고 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위해서 내가 노력해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진상손님을 딱 보내가지고 나한테 딱 미션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20만을 받거든요. 근데 당신이 와가지고 15만 달라고 하면 뭐가 질서가 어긋나지 않냐. 막 이제 잣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내 잣대와 내 상식이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이때부터 사람을 깨끗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대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별하면요. 분별하다 보면 내 상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5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받으면 나중에 10만 원 받는 사람이 20만 원 받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 하면 저 사람도 10만 원 깎아달라 하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자갈자갈 들어가면서 내 잣대가 정확하게 들어간 거라. 근데 내가 처음에 내가 이 사회에 내가 진출할 때 내 마인드가 뭐였었냐면 내 욕심으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오는 사람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산다고 내가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산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돈은 그냥 덤으로 오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으면 내가 더 많은 손님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돈 얼마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왔을 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돌려보내면요 이 사람이 다음에 더 많은 손님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도 나중에 스스로 깨쳐가지고 아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내는데 나도 뭐 이렇게 또 가격 맞춰서 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다음에 가서 소문은 좋게 내놓고 그 사람이 여기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역할만 하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욕심이 뭐냐면 나는 아니라 하면서 내가 사회 활동하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지금 열심히 접근했기 때문에 어떤 사자가 와서 나한테 딱 흔들어 봤을 때 나는 정확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흔드는 거예요? 내가 딱 말을 하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상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그렇죠. 돈 10만 원, 돈 5만 원 때문에 상대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 그 사람 뒤에는 엄청난 많은 인연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한마디 했을 때 아, 저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안 하고 나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소문을 쫙 내버리면요. 그 뒤에 인연들이 엄청나게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근데 큰 걸 못 보고 내가 작은 걸 봐가지고 어떻게 내가 너를 깎아줄 수 있느냐. 당신을 깎아주면 다른 사람도 다 깎아줘야 되는데 그럼 내 생각이 깨끗한 거예요? 잣대 들어간 거예요? 잣대가 정확히 들어가지고 나는 옳고 그름을 막 분별한 거라. 그래서 내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 명분을 가지고 내가 딱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진상이 와서 나를 딱 흔들어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먹고 삽니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게끔 사회는 만들어준 거죠. 네가 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먹고 살라고 진출한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잠시 떨궈 놓고 이 사회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네 앞에 오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노력해 살면은요 네한테 줄 수 있는 건 자연히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내놓고 어떻게 보냐면 자연은 저 사람을 갖다가 바르게 대하는 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중이죠. 근데 나는 저 사람을 내 잣대를 대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내가 줬어요.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서 그럼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뭐랄까요?
안 좋은 소문을 정확하게 다 내고 돼가지고 그 사람 뒤에 연결된 인연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을 내가 잘 대했으면요 이 사람 뒤에는 엄청난 인연이 1차, 2차, 3차로 연결되게끔 돼 있어요.